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오, 야, 야, 지금 끝. 야, 됐어. 왔어. 무슨 여기 MSG 넣니?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의 우승팀은? 아, 중간 점검을 한번 가보죠. 네. 네. 오. 야, 썰어놓긴 채소랑은 엄청 썰어놨어요. 예. 올해 심사하시느라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요리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 뭐죠? 아~ 에피타이저 느낌. 에피타이저로? 아, 에피타이저를 이렇게 또 만드는 좋아. 에피타이저를 받는 예. 것도 처음인데 뭐 심사위원들을 위한 뭐 에피타이저라고 하니까 너무 크지 않아요? 큰 쌈 아니에요? 심사위원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 그쵸. 약간 네. 어. 근데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그쵸. 김치가 맛있는데 삼겹살도 두 개를 주니까 야 패티가 두 장. 어떤 신호를 받으신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이게 애호박 돼지고기 김치찌개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질문을 네네 그래서 찌개 있냐고 여쭤봤는데 예 뭐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 이거 힌트 아니에요? 야 석청이 형님 진짜 아 나 진짜 자 오케이 아, 진짜 알았어 나 진짜 아, 너무 진짜 알고 있었어 아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 어 근데 이쪽은 거의 예. 나온 것 같아요 오. 자 우리 수수 형제들 야 네. 수수 형제들은 야 요리를 잘 할 줄 아네 일단 김치전인 것 같아가지고 김치전을 만들어 아 근데 우리 저 네. 지수 군은 아까 저 네. 고기를 네. 삼겹살도 가져가고 소고기도 가져가고 맞습니다 했거든요. 지금 다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상대편 팀이 고기를 중간 점검 다 드렸잖아요 네, 저도 삼겹살 먹었으니까 여기서 소고기를 기대했는데 소고기는 이제 메인때 아, 예. 감동이 약하다. 아, 그래도 우리가 아, 팀 네. 멤버들에게. 진짜 뭐지? 모르겠다. 전도. 맞아, 간이. 삼겹살에 기름이 그냥 팍팍 뿌리는구나. 예, 하나를 정해놓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쵸, 그쵸. 여기 있는 재료로 그럼 그걸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아, 네, 충분히. 하고 에피타이저까지. 나, 이제. 뭔가 좀. 맞았다라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오죠? 아, 모르겠다.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아쉬우신 거예요, 지금? 네. 삼겹살을 아주, 맛있어. 자, 아이, 이건 안 돼. 우리 심장이 안 되겠다. 가시죠. 아, 이렇게 자꾸 마음이 흔들리세요. 눈치가 없어. 자, 두 팀 모두 중간 점검 해봤고, 이제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어. 자, 10분 남았기 이제 때문에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 야, 야, 지금 끝. 야, 됐어. 됐다 왔어 얘를 넣으면 걸쭉해진다 이게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진짜 맛있는 냄새 그렇죠 아 야 한쪽은 굉장히 분주하고 한쪽은 아주 차분합니다 네 극과극인 요리의 뭐랄까 메뉴도 완전 다른 것 같아 이쪽은 거의 중화요리 느낌 아닌 것 같아 불나고 난리 나가지고 야 비교가 되네 예. 잘 되고 있나요? 아, 네, 그럼요. 아주 순조로워요. 거기는요? 막 용기가 막 엄청 풀풀하고 막 잘 되는 거 맞죠? 추워가지고. 불난 거 같은데요? 불난 거 같습니다. 아, 지금 똑똑 떨어뜨리는 저건 뭐죠? 어, 데코를 네. 하시는 거 같은데? 참기름을. 맞습니다. 네. 아, 아 무리수죠. 아, 그렇죠. 깨방정 큰일 납니다. 세심하게 뿌리고 있어요. 나오고는 있나요? 너무 조심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자, 이제 시간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 플레이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식으로 먹었던 그게, 신식으로 먹었던 게 보이는데 이건 착각이겠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네. 분명히 약간 엔터테이저라고 네. 먹었는데. 이거지. 형 요리 완성은 깨요. 그치, 깨지.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자, 중간 점검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홍석천 심사위원께서 공평하게 어느 정도의 힌트를 조금씩 주고 왔거든요.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리액션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아,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시간 다 들어갑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4, 3, 2, 1.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은 각각 제출한 음식에 대한 설명부터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 메인 요리 이름도 있는데요. Too Tasty, T-O-O Tasty죠. 최대한 한국스러운 맛으로 준비해봤고요. 한국인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삼겹살과 김치,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김치찌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에피타이저라고 네. 그러니까 주 메뉴가 아니라고 먹었던 것이 버젓이지 몰라와 있고요. 그렇지, 그죠? 백김치로 싼 두 겹의 삼겹살. 하나만 만들어라.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쪽은 끝까지 두 개를 만들어냈네요. 예, 아,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예, 예. 예. 저희는 또 지금 오늘 마침 녹화 날에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치전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이드 메뉴는요. 하나, 둘, 세 점. 저희 또 하나, 둘, 세 고의 후속작이죠. 하나, 둘, 세 점으로 일단 한 점씩 본인들의 공명을 네. 이제 빗대가지고 맞습니다. 오, 하나, 둘. 자, 그러면 두 팀의 요리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민수 팀의 김치전. 너무 예쁘게 붙이셔가지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위에 이거 봐봐요. 저 청고추, 홍고추로 네. 색깔까지. 바삭한 게 좀 남아있잖아요. 아까 삼겹살도 가져갔었는데 그건 어디 있었었죠? 그 친구들은 이제 MC님들 뱃속에 아까 먹은 거? 네, 딱 한 점씩 그것도 하나, 둘, 세 점. 아, 삼겹살이 김치전에는 안 들어있는 겁니다. 맞아요. 김치전만 먹었나 봐요. 김치전 아니야? 삼겹살 김치전 아니야? 야, 그런 거 같아. 삼겹살 김치전. 와, 이거 맛있겠다. 저도 이거 제일 궁금해요. 나 정말 나도 먹어보거든. 나도 먹어보고 싶어. 왔네, 왔네. 박수? 지금 아닌가 그릇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아니신가? 니들 여기 MSG 넣니? 아니요. 얼마나 맛있게. 뭐 이렇게 맛있어? 좀더 끓인 게 아니라 공기밥 하나 있으면 그렇죠. 저희가 그 포인트를 노렸습니다. 야, 근데 여기 젓가락이 지금 한 세 번째 가신데요? 묘하게 맛있네.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드클래스 이거 뽑히는 그 자리가 아파 지금. 떨려요. 서바이벌 하는 거야. 전 이번에 좀 점수를 좀 극단적으로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예. 그럴 것 같아요. 전 다 끝났습니다. 벌써요? 그렇다면 어떤 요리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추리를 잘했는지,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오늘의 ASMR 그 요리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재료는 삼겹살, 김치, 양파, 아, 김치전이 와서 삼겹살이 김치전인데. 지금부터 삼겹김치전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양파 맞았어. 양파 맞았어. 봐봐, 양파를 일단 넣고 고추. 고추가 있어. 고추 썰으면 소리가 들렸어. 내가 고추를 또 좋아하잖아. 삼겹김치전이었어. 이건 상상도 못했어. 야, 진짜 거의 똑같이 맞췄네, 민수가. 삼겹살만 넣었어도. 고기를 내가 어디에 넣으셨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그 반전 포인트가 뭐지? 김치 썰는 소리였구나, 이게. 나 양배추인 줄 알았어. 사사하게. 근데 우리 어쨌든 김치 넣었잖아. 김치 그치? 넣었어. 맞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여기까지 우리 괜찮거든? 삼겹살 미리 구우셔서 올리신 건가? 아, 근데 고기 굽는 소리가 나긴 했어. 아닌가? 아님 말고. 아, 뭐 버무리는 소리가 들어갔구나. 아니, 저도 김치 전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어집잖게 하다가 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아, 먹을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걸 드려야 되니까. 아, 이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봐봐, 죽는 것도 내가 했지, 이거. 했어? 했다가 다 들러붙어서 버리긴 했는데 했긴 했어. 본인들이 헷갈렸던 소리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아, 저 소리였구나. 그래, 불 켠 소리. 불도 우리도 켰어. 삼겹살을 먼저? 삼겹살 내가 구웠어. 구웠어, 너 구웠지? 구웠어. 근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구웠는데 어디 갔어? 아, 여기 위에다가 부으신 건가 보다. 저 상태에다 반죽을 구우면 되잖아요. 우와, 설마? 그래서 반전이구나. 자, 이제 아주 놀랄만한 영상이 나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놀랄만한 영상이 이거예요. 이래서 튀겨놓으면 바로 싸는구나, 돈가스 같이. 야, 아니 삼겹살을 굽고 그 위에 김치전 반죽을 올릴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삼겹 김치전. 와, 이러니까 모르지. 역시 까리짱 행사님께서는. 와,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시다. 저희 점수 이미 끝났어요. 자, 박수 받을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예, 여기서? 예. 쉬운 요리가 하는 거죠. 으깨지더라고요. 그렇죠. 기름 때문에. 네. 원래 맛만 있으면 되니까. 맛만 있으면. 삼겹살을 통으로 해가지고. 고추 올라간 거 똑같네. 괜찮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삼겹 김치전. 야, 상상도 못했죠? 네, 와. 상상도 못했어요. 고기 위에다가 김치전을 올릴 거라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야, 그게 진짜 오늘의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어떻게 드셨는지 심사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두 팀 다 막상막하 뭐 실력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눈엔, 제 입맛엔 완벽했다. 칭찬을 해주고 싶다. 예. 열심히 노력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렇죠. 계속 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유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역시 티오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점수를 이렇게 따로 두 팀 다 300점씩 줬어요. 우열을 갈 수 없다. 우열을 갈 수 없다. 백자가 백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티오예요. 와. 점수를 후하게 주셔가지고. 예, 저 여자 아이돌은 굉장히 냉정한데요. 남자 아이돌은 아주 예. 아, 심사위원으로서는 오늘 하루 정말. 야. 아주 사심 들어가 있는 심사위원. 저 일단 비주얼 면에서는 두 팀 모두에게 각각 80점씩을 줬어요. 비주얼이 정말 그럴싸했어요. 네, 깎아먹은 것들이 이제 요런 것들. 네. 아니, 이제 요런 거 괜히. 괜히 상관없는 소고기 그냥. 네. 맛 면에서는 거의 진짜 두 팀 다 제 입맛에 딱 됐어요. 아, 이거 기가 막혔고요. 김치전도 뭐.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차이가 있었나요? 유사성에서. 아, 유사성. 예, 한 팀에게 90점을 줬고요. 아우. 한 팀에게 10점 그냥 줬습니다. 네, 10점 줬습니다. 자, 본인들 중에 10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사성. 우리인가? 김치전 만든 우리인가? 아니, 설마 이게 돼지 김치찜을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아쉬워. 좋은 점수 받은 팀이 괜히 불안해요. 여기 10점 줬어요. 이게 맛은 좋았는데 오늘 요리의 정체와는 정말 동떨어진 김치찜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10점을 줬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놀랬던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랬어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오래 끓인 그 김치찜 맛이 나서 그리고 이 전도 솔직히 제가 만든 것보다 너무 예쁘게 만드시고 맛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맛 점수는 95점씩. 오~ 네. 일단 유사성이 근데 이거는 김치전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60점 주셨고 여기 이제 삼겹살이 빠져서 85점. 아~ 삼겹살만 중요한 걸 놓치는. 최종 점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재윤 경호 대 지수 민수 오늘의 우승팀은 825점을 획득한 지수 민수 팀입니다.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우승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수, 민수? 아, 민수가 핸드폰을 보고 요리를 평생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너 핸드폰이 없으면 조금 요리 못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와, 사랑한다. 진짜 민수 덕분에 또 우승을 했네요. 예. 그래도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괴물을 만들 바에는 그래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맛있는 걸 만들자. 근데 김치찜이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 뭐가 넣었어요? 간 하신 거예요, 따로? 간은 간장이랑 설탕으로만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맛있어서 100점을 맛있더라니. 우승팀 지수 민수 팀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 우마.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